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들 감동하여 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정설인데 멀리서 친척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낯선 얼굴도 있죠.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앞뒤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 생방송으로 이 예배를 또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복이 새해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도구가 된 인생이란 제목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그 삶의 특징들을 야곱이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이라는 사람은 심판의 도구로 전락해서 결국은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그 후손이 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가? 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또 이 본문에서 우리 인생이 뭔가를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가 참 어렵게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기 자신의 그 출생 성분, 또 배경, 자기도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겪게 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단의 이야기가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타고난 피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 판관, 심판관 이런 뜻이긴 한데 바로 이 사사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 단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은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큰아들 이름이 르우벤이었죠. 이 자신의 정욕을 감당을 못해서 모든 천부적인 재능을 소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혈기 때문에 폭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소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는 희생적인 선택으로 정말 왕같이 존귀한 그 왕의 조상이 되죠.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것이 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가 네 명의 자식을 연속으로 낳는데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 고대의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의 서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아주 서글픈 일이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도 이건 견딜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꾀를 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녀로 결혼할 때 데리고 왔던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처부로 줘서 거기서 태어난 아기를 자기가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단입니다. 단의 이름을 왜 단이라고 라헬이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내 언니가 그렇게 잘났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자식을 줘서 이걸 심판해 주실 거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으로 단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의 이름의 뜻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이고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의 삶은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늘 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억울함을 푸는 인생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한이 맺힌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이 많죠. 요새도 길거리 지나가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뭐 도장 팔대 홍길동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 서자로 태어난 태생부터서 이 한이 맺혀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인생이 어떻게 쓰임 받게 되는가? 심판의 도구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구원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심판의 도구로 전락한 이유가 뭐냐면 이용당한 평범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단에 대한 표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이 백성을 심판하리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는 다른 백성들을 심판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단의 이 삶을 보면 오히려 자기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심판자의 자의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평범한 사람과 재판장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은사를 받고 굉장히 오랜 훈련을 통해서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물려받는 소수의 사람들이 할 일이지, 일상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평범한 사람과 심판자가 함께 뭉쳐지는 건,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에서는 이게 너무나 많이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심판자를 둔갑해가지고 속에 분노가 가득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번에 이제 명절에 만나면 여러분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평소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손해를 당하면은 갑자기 심판자의 자리, 자기가 재판장이나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지하게 험담을 하거나 악한 말을 퍼부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평범하지만 심판한다, 백성들이 심판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인생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의 태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처가 이미 태생적으로 있는 거죠. 그의 어머니는 시녀였습니다. 여종이었어요. 그 고대 여종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인 라헬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 한이 맺힌 한을, 그 억울함을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풀으려고 남편에게 첩으로 준 거죠. 그리고 애가 이름이 태어나는데 내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제목으로 단이라고, 심판이라고 지었으니 그 애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애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이름이 왜 심판이지? 내가 왜 저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생이 돼야 되지? 우리 엄마는 뭐야? 하녀로 왜 평생을 사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나는 태어나서 내 어머니의 아들이기보다는 저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저 여자의 아들이 돼야 되는가? 사람들이 단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태생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집안에, 그러한 신분에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이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현상에 대해서 창세기 30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남의 억울함에 분풀이에 도구로 전락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단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이런 아픔들, 억울한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억울한 인생에 대한 뭐 우스갯소리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버스가 가다가 대형 사고 나서 전원이 다 죽었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예전에 우스갯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억울해요? 번호 잘못 보고 잘못 타가지고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졸다가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리고 가다가 죽은 사람. 가장 억울한 사람은 그 버스 출발했는데 쫓아가가지고 살아가 해가지고 타가지고 죽은 사람. 역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버스를 놓친 사람은 어떨까요? 그 탔어야 되는데 놓친 사람은 얼마나 그 억울한 인 것 같지만 어때요? 복받은 거예요.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앞으로 또 버스를 한 2,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나중에 뉴스 보니까 그 버스가 자기 탔으면 자기도 죽은 거 아니에요. 인생은 몰라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억울한 건지 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길르앗에게서 태어났는데 길르앗이 기생과 관계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부인이 있으니까 그 정실의 자식들이 입다를 갖다 쫓아내버립니다. 기생의 아들이 어디 감히 우리 가문에 더럽다 그러고 쫓아내버립니다. 어디 가도 붙어있을 것이 서러운 입다였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이게 서럽고 속에 이게 분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몸이 건강하고 뭐 강한 뭐 이게 도끼가 있어가지고 힘이 세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을 때 구원할 사람이 입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사가 되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승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요 스스로 자학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분을 바라고 악을 바란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것을 믿고 나를 이 형편 피할 수 없는 이 지경으로 태어나게 하셨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내 억울함과 아픔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공휴일이지만 이제 설교 준비하라고 교회에 나와 있었더니 아무도 교회가 없을 줄 알 텐데 두 아주 건장한 사람이 새까만 옷을 입고 제 방을 노크 했어요. 문 열으니까 아주 한 사람은 머리가 긴 장발이고 한 사람은 머리가 짧은 사람이었어요. 척 보니까 교도소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프다고 춥다고 또는 한 사람은 명절이 내려갔는데 차비가 없다고 저보다 돈 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잘 됐다 하고서 들어오시라고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서 제가 농어촌 선교도 가는데 지발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안전하겠습니까? 잘 됐다 하고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쫙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한 청년이 머리 긴 청년이 울면서 목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성당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울면서 왜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왜 내 친구들은 다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나만 이렇게 저주받고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나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전과자라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막 항의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왜 이렇게 공평하지가 못하냐고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안 보인다고 그때 옆에 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로또만이 희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당신들이 아무리 어려운 게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 얼굴 보니까 내가 기가 죽는다. 얼마나 잘생겼냐. 정말 영화배우같이 잘생겼어요. 이해가 안 가서 그 건장한 몸과 그 잘생긴 얼굴 가지고 이 부탁하러 다닌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가 당신의 얼굴이었으면 나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됐겠다. 이 얼굴 갖고도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 어려웠으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나도 어려웠다. 당신들 겨울에 추운 겨울에 와우산 저기 중턱에 살면서 물길로 다닌 적 있었냐 밤새껏 석유 건너에다 물 떼어갖고 정말 손 얼어서 깨지는 거 그걸로 세수한 적이 있었냐 속옷 얻어 입어본 적이 있냐 왔다가 괜히 그 사람들 이제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아냐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났는데 당신들 마구간에 태어났냐. 근데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당해도 끝까지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가장 위대한 생애를 살지 않았냐.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하는 것 같다. 그 잘생긴 얼굴 가지고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한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너무 태생 자체가 삶의 환경 자체가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승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은 그 억울함 때문에 억울함을 푸는 인생으로 전락했다고 심판의 도구로 세상에 대한 울분을 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위대한 끈기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어야죠.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 생각하면 다른 비교가 안 돼요. 라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태어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죄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태어나셨어요? 아니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래요? 짐승처럼 태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죽기 위해서 온 존재가. 근데 예수님 억울하단 말 안 했어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억울한 일들과 그 형편 속에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심판의 도구는 되지 마세요. 아무리 억울해도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협적인 존재. 심판의 도구가 된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서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할지는 모릅니다. 이 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담긴 사람은 그 말이 뭐가 튀어나올지는 몰라요. 그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집요하죠? 길섭의 뱀이 언제 튀어나올지는 몰라요. 더구나 말을 타고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데 말의 발뒤꿈을 물어서라도 다 뒤로 자빠지게 하는 거죠. 속에요 분노와 원한이 사무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의 심각성이 뭐냐,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서 전락한다는 겁니다. 이 단의 후손들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이 단이요 분배받은 땅이 블레셋과 접해 있어갖고 블레셋 땅이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단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멀리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아주 온순하고 평화롭게 사는 마을을 발견하고 그 마을을 이제 쳐들어가서 뺏어가지고 거기에 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단이, 라기스라는 도시가 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탐꾼이 가다가 길가에서 미가라는 제사장, 어린 제사장을 만나고 거기 안에 뭐 에봇이나 우상이나 드라빔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극진한 대접을 받고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이제 본 부대를 이끌고 그쪽으로 쳐들어가는 길에 다시 미가의 집을 들리는데, 들려서 묻고는 제사장 미가를 잡아가고 거기에 있는 드라빔과 에봇과 이 모든 우상들을 뺏어가 버립니다. 자기를 도와준 데를 오히려 약탈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속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자기가 억울하면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큰 일을 저지르게 돼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 북부의 산시성 산젠 마을에서요. 한 남자가 결혼식장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36명이 죽고 30명이 큰 부상을 당했어요. 무슨 일이냐면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렸다는 그 화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라는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전직 석탄 광산 폭발 전문가였어요. 여러분 남편이 위험한 직업일 때는 잘해줘야 됩니다. 원한을 분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요새 그 속에 울분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모가 자기가 성공하지 못한 걸 갖다가 기어이 자식에게 성공하라는 거예요. 괜히 그 억울함을 갖다가 막 심어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부모 닮아서 머리가 나쁜데 좋은 대학을 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속에 한만 쌓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에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식 자랑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 등수 말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 있을 때는. 그러면 세뱃돈 받으러 그 희망으로 왔던 애들이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설날이 정말 싫은 날이 되고 가족 만나기 싫어지고. 성적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또 사업에 성공하고 잘된 사람 잘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 자기 입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지금 사업이 실패해갖고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친척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격지심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너무나 분해가지고 자기 억울함 때문에 50kg에 달하는 폭탄을 갖다가 싣고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큰 길거리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 엄청난 참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자기를 버리고 떠난 부인이 없었어요. 새 자식도 없었어요. 그냥 애매히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는요. 내 속에 있는 이 억울함과 분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억울함과 분함이 해소가 안 되면 속에서 독기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여러 과학자들이 입증했던 거죠. 예를 들면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신신체의학연구의 개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월트 캐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연구했을 때 이 화의 해악성, 그러니까 분노의 해악성이 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막 엉망진창으로 뛰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기와 심장, 중추신경, 근육으로 피가 역류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화가 나면 피가 거꾸로 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과학적으로 맞대요. 그 분노와 화가 치밀어오면 피가 오히려 장기 쪽으로 잘못 역류돼가지고 몸에 손상을 가하게 되고 소화 기능은 완전히 정지되고 화내는 동안에 간에 저장되어 있던 이 당분이 유출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하게 화를 내면 노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은 뱀의 독성 바로 아랫단계로 독한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몸속에서 뱀의 독 같은 게 나와서 내 신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맨날 낸 사람 얼굴 보면 새카맣잖아요. 독에 지금 그 쬐들려서 그렇죠. 화 잘 나는 사람은 그 55세 이후에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화 안 내는 사람보다 3배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 많이 내는 사람은 55세가 넘었으면 꼭 병원에 가서 심장병 검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화가 났을 때 무작정 숨어있다 갑작스럽게 폭발하는데 그 독사같이 이렇게 물어서 터뜨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입술에 악한 말을 퍼부어대는 거예요. 이 속에 독이 가득하면 그 입으로 저주의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입에 그 독사의 독이 나올 때 자기만 행한 게 아니라 상대편까지 죽이는 엄청난 인격적인 고통을 가하게 되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남기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죄에 타락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입술에는 뭐예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로마서 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이 속의 분노와 죄악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너무너무 악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독이 다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독된 사람이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씻을 때 오히려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픔과 상처 당한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나를 길이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기적 같은 일이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환한 미소가 내게 떠오르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독을 품을 거냐 미소를 품을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독을 품으면 같이 파멸하고 미소를 머금게 되면 파멸의 길에 있는 사람도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왕자를 쓴 그 유명한 안톤 드 생트쥐베리가 미소라는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자기의 경험을 이제 소설로 쓴 겁니다. 전투 중에 저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너무 학대를 하고 완전히 인격적인 멸시를 하는 걸 봐서 곧 사형시킬 대상인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곧 죽음을 생각하니까 온몸이 떨려갖고 도저히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담배라든가 피우려고 호점을 뒤졌더니 담배가 한 개치 있었어요. 그런데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를 부르는데 쳐다도 안 봅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인데 불 좀 붙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했더니 맞지 못해서 간수가 멸시하는 눈빛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주는데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생텍쥐페리가 환하게 미소를,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게 됐어요. 그 미소를 보고서는 그 사람도 미소를 살짝 띄더니 갑자기 이 인격적인 마음의 감화가 서로에게 오게 돼서 아,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서로 교류하게 됩니다. 이 간수가 그냥 불만 붙여주고 가면 되는데 안 가고는 자기 수첩을 꺼내더니 아, 내 자식들 좀 보라고, 그리고 얘는 앞으로 뭐가 될 거고 또 우리 집안의 꿈은 뭐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텍쥐페리에게 당신에게도 자녀가 있느냐, 아, 나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꺼내서 수첩을 펴는데 보는 순간 눈물이 쭉쭉 흐르죠. 나는 자식의 성장하는 걸 볼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나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생명이 끝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한참 자식들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간수가 옥문을 열고는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골목골목을 해서 마을 밖까지 데려다주면서 빨리 가라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무 기적 같은 거였어요. 속에 분노와 증오심, 적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했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한번 살짝 입가에 머물렀던 그 한 가지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옮겨놓는 기적을 이룬 거죠. 여러분 친척들을 만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때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상대편은 자기 자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비수를 꽂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똑같이 반응하면 안 돼요. 그래 네 잘났다 그러지 말고 미소를 지으면서 축복해 줘야죠. 또 상처받아서 온 정말 심판의 도구로 전락해서 온 세상을 저주하고 정치 비판부터서 뭐 온갖 세상을 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축복해주고 그의 장점들을 칭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미소가 가득 머문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내 억울함 때문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심판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요, 자기 꾀로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아니 형하고 쌍둥이로 태어났고 붙어서 태어났는데 단순히 동생으로 태어난 이유 때문에 모든 뭐 재산권이나 장자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 속에 이 분노가 쌓여있어서 이거 형껏 뺏으려고 별짓 다 했거든요. 삼촌 라반에게 당한 것 때문에 분노가 있어서 계속 자기의 꾀로 뺏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못 만나고 형이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고 25년이 넘도록 부모를 못 만나는, 어머님 장례식에도 못 참석하는 실패자가 됩니다. 야곱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해도 내가 발버둥을 쳐도 원수가 없을 수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단도 너 억울하게 태어났지만 너의 삶이 힘겨웠지만 너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거라, 이걸 교훈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분함을 주체를 못한 거예요. 단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되어서 영광 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데도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권자이고 반드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밖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새 희망이 솟아납니다. 더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노력하는 삶이 됩니다. 이 단처럼 속의 분노 때문에 자기와 함께 많은 사람을 파괴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4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복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세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냐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진취적으로 살게 되죠. 단처럼 그냥 온통 찌들려가지고 복수할 생각만 하고 숨어서 기다리고 이런 짓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하면 정말 한이 맺힌 여인이었죠. 무슨 한이냐면은 아기를 못 낳는 지금 라헬하고 똑같은 한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의 대적자인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았는데 자기만 안 낳아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한이 맺히면 이 라헬처럼 술술을 써야 되잖아요. 첩을 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는 남편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아내를 둘이나 둬갖고 이랬냐고 따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분인나를 대적하면서 함께 치고받지도 않았어요. 한나가 한 일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원통한 것을 들어주세요. 제사장 엘가나가 너 술 취했냐고 꾸짖으니까 나는 원통한 것이 많은 여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만 울부짖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어요? 그녀에게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을 바친 다음에도 많은 자식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사무엘, 그 한나의 원통한 것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그 사사시대에 지금 단지파가 엉망을 하고 윤리적으로 도저히 타락한 그 시대에 영적 암흑기를 광명의 세계로 바꾸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이 사무엘이 다윗 왕조를 세워서 메시아의 왕조의 기틀을 세우게 되는 거죠. 한 여인의 원통한 것이 하나님이 심판자인 걸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 깨어서 매달렸더니 그 자신만 복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시대와 그 민족과 세계 역사가 바뀌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게 되면 여러분의 억울함과 원통한 것, 단처럼 서러운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줄은 믿습니다. 라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라헬이 만약에 자기의 꾀를 안 썼으면 단이 안 태어났을 거예요. 그죠? 실바를 통해서 단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영 라헬은 자식이 없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그녀의 서려운 것과 분한 것과 원통한 것을 하나님 모를까요? 왜 남편에게 가서 들들 볶아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갖고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했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아이를 낳게 하겠느냐? 남편에게까지 그 사랑했던 남편 마음까지 상처받게 하잖아요. 라헬이 잠잠히 기다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누가 태어나요? 라헬에게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요셉이. 여러분 생각 어때요? 레아의 여섯 아들들하고 요셉 한 명하고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할래요? 요셉 같은 아들이 있기를 원해요? 아니면 레아의 루벤이니 시몬 레윈이 이상한 것들이 그냥 잔뜩 태어나갖고 자식 많은 걸 자랑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라헬이 하나님의 보수하심을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심판주인 걸 믿고 기다렸다면 단같이 비극적인 인생이 이 땅에 안 태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려니까요. 그분은 잠잠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독생자를 희생해서라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왜 위로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요셉은 나머지 그 형제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고대 근동 사람들 다 구원하죠. 라헬의 억울함이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73년 3월 30일에 한 사람이 강간치사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2008년 11월 28일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내 감옥에 있다가
너무너무나 모범스러워 훌륭해서 20년 감형이 되고, 그러다가 1987년 12월 24일 특사로 풀려나게 되는데, 너무너무나 죄가 억울해서 자기는 죄를 안 졌는데, 결국 끝까지 투쟁을 해서 74살 때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74살 인생 다 끝난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사진을 잘 찍으셔서 취미로 사진하고 한국신학대학을 나와서 자비량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사진관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직후에 그분이 전도사로 있었는데 여름성경학교 그 광고 현수막을 만드는데 돈을 적게 들게 하려고 직접 자신이 써서 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문구를 잘 써붙였어야죠. 모여라 동무야 여름성경학교로. 저 어렸을 때는 동무라는 말이 여러분 참 좋은 말 아니었습니까? 동요도 있었죠. 동무들아 오너라 서로. 근데 북쪽에서 쓰는 바람에 그 좋은 말이 사상 불순자들의 상징적인 용어가 돼버렸잖아요. 동무 그러면 이상해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파출소에서 호출을 해서 잡아갔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고문을 한 거예요. 너 정체를 밝혀라. 왜 동무들 모이라 그랬냐. 뭐 애들 모이라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해봤자 뭐 그냥 평범한 전도사인 걸 알고는 고문하고 그냥 풀어줬어요. 얼마 후에 교회 새 신자가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파출소 소장 부인이 등록을 했는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다 이 도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나 저나 뭐 맨날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진관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모은 돈들을 다 날리게 되는데 8살 때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절망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소망이 없어져가지고 조그만 만화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근데 그 옛날의 만화가게는 그 유일한 문화의 장소죠. TV를 집집마다 없으니까 만화가에 가서 TV 시청료를 내고서 TV를 볼 수 있고 만화도 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파출소장의 딸이 초등학교 5학년 여자인데 성폭행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호주머니에서 가까운 만화가게 TV 시청권이 나온 거예요. 그런 바람에 또 끌려가가지고 과거 전력도 있겠다 해가지고 5일 동안을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은 재판 넘겨져서 무기징역형을 받습니다. 그 아이를 폭행하고 살해했다는 거죠. 근데 범인의 혈액형 B형이었고 이분은 A형이었어요. 그런데도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평생 무기징역을 살게 된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니 너무 부끄럽고, 감옥에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다른 죄수들이 발로 차고 멸시를 하는 겁니다. 몇 번 죽으려고 하는데 목숨이 모자라서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교도소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자비랑 교회를 세우나 이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전하나 무엇이 다른가 하면서 갑자기 마음이 희망으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꺼내주셔서 자비랑 교회를 반드시 개척교회를 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검정고시 선생으로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정선생님, 전선생님하고 이분을 이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성탄절 특사로 기적같이 석방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였죠. 믿음대로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91년에 목사 안수를 기적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슴 농장을 시작해서 오소리 농장 운영하면서 자비랑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해서 20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때 기자들이 얼마나 이분의 인생이 억울할까. 74살이 돼서야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 그 인생 전체를 다 감옥에서 또 죄수로서 낙인 찍혀서 억울하게 산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을 법이 인정해 준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16년 세월 저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죄 판결문을 아들 묘소에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 잘한 거 쓰지 마세요. 칭찬하는 거 쓰지 마세요.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적어요. 사실 보도만 하세요. 감정을 절대 넣지 말고요. 그렇게 오히려 기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인 걸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거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러 왔는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게 채찍질해서 넘겨주고 로마 군병들은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을 잔혹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울분으로 한다면 예수님만큼 울분이 많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나 사랑하러 왔는데 구해주러 왔는데 모든 인간이 자기를 멸시하고 대적할 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고 예수를 주를 시인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보수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왜 단처럼 너무너무나 서러운 일이 없겠어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욕먹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면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단처럼 억울해하지 마세요. 독한 말을 하지 마세요. 끝까지 복음적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남은 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희생당해야 하는가,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가, 속에 분노와 혈기가 올라올 때가 왜 없겠습니까? 설에 만나서 반가운 사람도 있지만 정말 내 화를 돋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남은 생에 앞으로 더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서러운 그 절망을 어떻게 다 하소연할 것인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님이 갚아주실 때는 철저하고 완벽하고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이상 화를 바라지 않고 분을 바라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사랑하며 미소를 머금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